여보세요. 현주야, 너 내려올 때 우산 하나 갖고 와. 비 온다. 네. 어, 지금 가방을 안 들고 가고 우산만 들고 가는데요? 깜빡한 건가? 1분 남았다. 1분 남았다. 너 가방 왜 안 갖고 왔어? 안 가져도 돼요. 야, 너 학기 말이라고 지금 또 안 가져가네? 들어있는 게 쓸데가 없어요. 가방에 쓸데가 없대. 그러니까 다른 데는 갖고 다니는데요. 이제 그날은 뭐 꿈틀이라고 학교에서 미리 이제 연습을 한대요. 그런 대회가 있다고. 4교시 이후에 이제 밥 먹고서는 연습하고 그러니까 안 갖고 간대는데 그래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3교시까지는 그럼 몰라. 그러니까. 남자애들이 뭐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무조건 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홍한주는 이제 지각생으로 맨날 찍혀 있어. 아니요, 저보다 지각 많이 하는 애들 많아요. 응, 많이 하는 애들 있어? 네. 얼마나? 한 명? 한 명. 지겠어. 아이고. 현재 시험 저번에 봤을 때 이번에는 찍은 것뿐이 안 보이는 거야. 한 줄을 아는데. 아니, 1번 문제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3번인가 2번인가 4번인가를 썼거든요. 대단하다. 엄마 진짜 부탁하는데 3학년 때부터는 공부 좀 다시 시작하고 뭐 시험 볼 때 지금까지는 내가 이해해주는데 3학년 때부터는 좀 엄마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. 알았지? 갔다 올게요. 으아, 비 온다. 갔다 와. 우산, 우산 펴, 우산. 야, 뛰어들어가. 네. 현주야, 걸어가지 말고. 늦었어, 뛰어들어가. 어, 느낌은 선생님인데요, 가방 없이. 아이고, 진짜. 늦었는데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봐. 태평해, 태평. 계속 엄마만 애가 타네요. 네, 저만 애 타요, 맨날.